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Početak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početku bijaše riječ i riječ bijaše u Boga i riječ bijaše Bog. Ona bijaše u početku u Boga. Sve postade po njoj i bez nje ne postade ništa. Sve mu što postade, u njoj bijaše život i život bijaše ljudima svjetlo. I svjetlo u tami svjetli i tama ga ne obuze. Bit čovjek jedan poslan od Boga. Ime mu Ivan on dođe kao svjedok da posvjedoči za svjetlo da svi vjeruju po njemu. Ne bijaše on svjetlo, nego da posvjedoči za svjetlo. Svjetlo istinsko koje prosvjetljuje svakog čovjeka dođe na svijet, bijaše na svijetu i svijet po njemu posta i svijet ga ne upozna. K svojima dođe i njegovi ga ne primiše a onima koji ga primiše podade moć da postanu djeca Božja. Onima koji vjeruju u njegovo ime, koji su rođeni ne od krvi, ni od volje tjelesne, ni od volje muževlje, nego od Boga. I riječ tijelom postade i nastani se među nama i vidje smo slavu njegovu, slavu koju ima kao jedino rođenac od oca, pun milosti i istine. Ivan svjedoči za njega. Viće, to je onaj o kojem rekoh, koji za mnom dolazi predamnom je jer bijaše prije mene. Doista od punine njegove svimi primi smo i to milost na milost. U istinu zakon bijaše dan po Mojsiju, a milost i istina nasta po Isusu Kristu. Boga nitko nikada ne vidje, jedinorođenac Bog koji je u krilu očevu, on ga obznani. Riječ gospodnja slava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성탄 시기에 많이 들었고 성탄 날도 들었습니다. 잠깐만 예수님에 관해서 저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한 분에 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성 요한입니다. 세례자 성 요한은 자신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성 외침이라고 합니다. 그저 평범한 만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음성, 외치는 음성이었습니다. 외칩니다. 외친다. 광야에 산다. 입니다. 우리가 외친다라는 동사를 듣게 되면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저편에 있는 사람에게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는 외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소음이 있고 삶에 소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고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서 그는 광야에서 외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곳에 아무도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양이 그렇습니다.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영적인 삶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몇 수도원에 숨어 버렸습니다. 혹은 그저 몇몇 오아시스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몇몇 활동적인 본당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광야의 오아시스가 바로 이런 활동하는 몇몇 본당입니다. 잠깐만 세례자 성 요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고 가족들을 허리에 둘러 매고 있었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정말 참은수자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음식에 배고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 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후에 말씀하시게 되죠.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고 또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님 없이 소산하는 그 영적인 물을 마시고 싶어했습니다. 이런 광야의 삶이 그를 새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얻을 것이라고는 그리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늘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그리고 항상 도전의 대상이 됩니다. 특별히 현대 많은 것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것을 찾는 이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서 아무리 가져도 자신들의 희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졌을 때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해방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러한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경험했습니다 시편의 그 찬송을 그대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느님을첫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할머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도 체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례자 요한이 전하는 것은 처음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즉 고백합니다. 몇줄안 되는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에 의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이 이것을 부정합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언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예언자적인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실상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정한 것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분이 계시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입니다. 예언자들은 이미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예언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혹은 무시해서 이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다.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분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한 예언자로서 앞으로 오시게 될 그분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늘 그들에게 이해시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이 계시다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가끔씩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끔씩은 타인들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등장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자 요한, 예언자 요한을 통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은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새로운 해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말입니다. 그분은 오셨습니다. 육화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나자리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들,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며,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말씀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의 외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침으로서 회개로 초대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외침, 그 말씀은 우리가 가능하다면 귀를 활짝 열고 들어야 합니다. 늦지 않도록 들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 그 목소리는 교회 안에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즉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교회의 목소리입니다. 어느 도시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회개한 뒤에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교회의 종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고 저를 방해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화를 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또 종소리가 들릴 때 제가 어떤 결혼한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때그 종소리가 너무나도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뛰쳐나와서 그 종에 대고 마구 분노를 표했습니다. 정말 그종 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올라 나오는 종 소리였습니다. 저는 미치광이처럼 그종 종탑으로 올라가서 정말 주먹질을 하고 싶었습니다. 몇년 동안 이렇게 저는 불륜의 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은 그종 소리가 저에게 방해가 되고 시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그 교회 종소리가 저에게 새롭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교회 종소리 때문에 방해가 되고 시끄럽다고 합니다. 진리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를 기억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현대 그리스도인은 사회에, 이 현대 사회에 살면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임무가 있습니다. 세상을 깨워야 합니다. 성탄, 구원, 하느님의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구원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구원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혼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사회가 대단히 큰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속임수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 돌아갑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하신 어머니를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곳, 이 거룩한 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읍시다. 마음을 다해서 성모님의 목소리를 들읍시다. 특별히 완전히 의탁하라는 그 말씀을 들읍시다. 지난 성탄에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길을 걷고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참 행복으로 갈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모님과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들을 향한 큰 사랑입니다. 아멘. 늘 주님을 찬미합시다